이런 식으로. 자, 머신은, 그 머신은 뭐야? Could do the work of several men. 몇몇 사람들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기계가 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일단은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 블랙감에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들어가야겠죠. 그 기계가 무슨 기계? 몇 사람의 일을, 몇 사람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냐. 또 하나, 얘는 뭘 만들어내? 몇 사람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힌트는 두 개가 있네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거고, 인간 대신에 기계가 일을 해버리면, 그것도 한 사람 일이 아니라 몇 사람의 작업을 기계가 해버리면, 인간은 없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인간이 필요 없어지니까 인간은 실직하겠죠. 답 10번이네요. 그죠? 자, 패턴은 P고요. 22번. 잘 만들어졌다. 말하는 것은 단 하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즉, 하나의 언어만 하는 것은이겠죠. 그것은, 비교되어질 수 있어요. 방 안에 사는 것과 무엇과 함께 no window, no door. 그러니까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하나의 방 안에 사는 것에 비유될 수 있어요. 자, 창문도 없고 문도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세상 밖을 못 본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it is safe. 안전한, 그것은 안전해요. 즉, 하나의 언어만 가지고, 하나의 언어만 얘기하는 건 안전해요. 다시 말하면, 문도 없고, 창문도 없는 곳에 사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어둡고, 폐쇄되어져 있어요. 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불이 가져옵니다. 새로운 블랭크를 그 방 안에 가져옵니다. 자, 단 하나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 하고요. 새로운 언어하고는 반대말이죠. 반대말. 그럼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거래. 이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죠. 창문이 있고 문도 있으면 뭐가 반환으로 들어올까요? 빛이 반환으로 들어오겠죠. 새로운 빛을 방에다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깜깜한, 여기 깜깜하다 그랬잖아. 깜깜한데 저기 폐쇄되어 있고 빛이 들어오는 거죠. 창문으로. 쉬웠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패턴을 그냥 아이씨로 보면 돼요. 문맥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 아이씨인지 알겠죠? 얘하고 얘하고 대조를 이루니까. 그죠? 얘하고 대조를 이룰 수 있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아이씨 패턴입니다. 자, 23번. 주된 이유는 왜 내가 캐피탈 퍼니시먼트는 알아두세요. 이 캐피탈이 대문자의라는 뜻도 있고 수도, 수도의, 자본, 자본의라는 뜻도 있지만
치명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캐피탈 퍼니시먼트 하면은 사형제도입니다. 내가 무엇에 반대하는 사형제도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때는 뭐 케이스는 소송 사건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형제도에 내가 against, 반대하는 그 주된 이유는 뭐냐? 데드라인입니다. 이때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 부인상의 주어, 진주어죠. 그 법이 뭐 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 뒷문장에 앞문장을 키핑하고 있으니까 그 뒷문장에서 단서를 찾으면 되겠죠. 나는 기억합니다. Remember 다음에 ing를 쓰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죠. 티머스 에반스의 사건을 들은 것을 기억을 해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였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얘는 누구냐면 was hanged, 교수형에 당했네요. 살인죄로. 그 살인죄는 어떤 죄야?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자고,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어떤 살인에 대해서 was hanged, 교수형을 당한 거죠. 몇 해 후에 진짜 murder, 살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형을 당했는데 지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 살인죄로 사형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럼 법은 뭐 하는 거예요? 처벌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은 거죠. 처벌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처벌받았다면 그 법은 뭐 한 거예요? 실수한 거죠. Make mistake죠. 자, 실수하다 할 때는 항상 make를 써야만 됩니다. mistake가 무조건 실수가 아니에요. mistake A to B 하면 뭐야? A를 B로 오인하다죠. 오인, 오해하다 이런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실수하다 할 때는 항상 make a mistake 또는 make mistakes 이런 식으로 어가 없으면 s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요거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 행위 얘는 매달리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수형에 처했다야 매달렸다 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규칙 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규칙 변화, 얘는 불규칙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규칙 변화를 하는 것이 의미가 세집니다. 의미가 세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매달리는 거고 얘는 교수형에 처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빌리이브가 있죠. 빌리이브. 빌리이브도 이렇게 변하죠. 이 빌리이브는 그러니까 죽음 같은 거로 죽음이 가족을 빼앗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 죽음이 가족을 빼앗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희망을 잃게 하다, 빼앗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콜로케이션도 중요해요. Believe A over B를 쓰죠. 미국 사람들은 뭔가를 제거하고 없애다 할 때 A
제거 박탈을 오우라고 하고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주칭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세니까 1번의 의미겠죠. 얘는 2번의 의미가 되겠죠. 여기 자, 그래서 더 빌리브드 이렇게 쓰면 얘가 유가족이 되는 거예요. 유가족. 빌리브드 다음 패밀리는 굳이 안 써도 되죠. 시험도 잘 출제가 되는 거니까 하나만 더 보면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가능하겠죠? 이때 오고 쓰는 게 중요하죠. 여기 관계대명사 B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와이프를 잃은 사람이니까 빌리브드를 써야겠고 그의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이니까 빌애프터를 써야겠죠. 요 예문도 조금 캡처를 해주세요. 어떻게 쓰는지 간에 제거 박탈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 문장이 진행이 되면 긴 문장은 항상 앞 문장을 지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 그 다음 문장에서 단서가 나오겠구나. 살인자가 아는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서 교수형에 처했다면 그 법이 뭐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24번. 뭐 A번은 do justice는 바르게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바르게 평가하다, 정확히 뭐 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do justice. 자, 24번. 그 작가의 사상을 거절하지는 마라. 뭐 때문에 그들이 이때 데이터
그 저자의 생각이 되겠죠. 그 저자의 생각이 당신 자신의 생각과 뒤바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작가의 사상을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비판적이어서. 자, 다음에 왜이 얘가 동사로 무엇을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죠. 중요합니다. 왜온 하면 어디에 중점을 두다, 무게를 두는 거니까 이런 뜻도 있지만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이 읽은 것을 평가해라.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는 뜻이죠. 뭐뭐라는 관점에서 뭐뭐라는 관점에서 당신이 읽은 것을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어떤 증거죠. 논리와 증거의 관점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예를, 논리와 증거가 그것을 지지하는데 그런 논리와 증거의 관점에서 당신이 읽은 것을 평가해라. 다음에 베이즈가 나왔네요. 베이즈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온이 생각나야겠죠. 여기 온. 어디에 근거해서 당신의 acceptance, 수용인지 거절인지 무엇에 대한 작가의 사상에 대해서 당신이 수용할 건지 거절할 건지에 대한 근거를 두는데 어디에 두라는 얘기야? 어디에 두냐? 위에 나와 있는 온이고 얘 두라는 거죠. 논리와 증거에 두어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긴 문장은 앞 문장을 지지해주고 체인징 시그널이었으면 키핑이니까 그냥 키로 가겠다. 그렇죠? 그러면 긴 문장은 앞 문장을 지지해주는 거니까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와야겠죠. 그러면 논리와 증거와 패러프라이징을 이룰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시원이죠. 그 사상의 레소널티의 합리성이죠. 합리성. 그러니까 첫 줄을 보면 첫 줄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구조적인 건설적인 리딩은 당신이 읽은 것에 반응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